기존 고속 시외버스 노선에 이용하는 승객 수가 적어서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더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타 노선과 합치며 조정하거나 운행 중단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타 노선과 합치며 조정하면 그래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운행 중단은 말 그대로 운행 중단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20년 1분기경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갑자기 줄어들며 상황은 심각해졌고 후유증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운행 중단된 고속시외버스 노선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개를 뽑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상국 괴법동에 소재한 부산서부버스 터미널. 이곳은 경남방향 시외버스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고속버스 노선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조금 많은 터미널이나 정류소를 향하는 행선지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사상에서 운행 중단된 행선지는 경기도 용인행, 수원행, 성남행과 대전복합행, 세종시행입니다. 가장 최근 운행 중단된 것은 수원행으로 안산, 수원, 오산, 부산노포, 해운대 시외버스 노선에 이어 생긴 고속버스 노선이었지만 2022년 이후에 들어 동양고속 차원에서 몇몇 노선들을 정리하는 행보를 보여오고 2023년 수원 부산 사상 노선 운행 중단까지 되면서 결국 수원 부산 간 이동은 예전처럼 시외버스나 철도만 이용해야게 됐습니다. 용인은 고속열차가 없는 지역이기에 꼭 이래라도 운행했으면 했겠지만 용인 부산노포 노선에 비하면 운행 횟수나 이용객 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가운데 영남 방향에 해당하는 부산 사상행, 부산노포행, 포항행, 울산행도 운행 중단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노포행, 포항행, 울산행은 모두 2023년 중 최종 운행 중단되었는데 처음부터 고속열차에 비해 큰 힘을 쓰지 못하기도 했고 전염병으로 인해 이용객 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산행은 2023년에 한 차례 운행 재개를 했으나 크게 의미를 거두진 못하면서 운행기간은 고작 몇 개월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 행선지들이 모두 운행 중단되면서 철도가 아니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철도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생겨 제대로 된 운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 방법을 구하기 마땅치 않게 됐습니다. 세종시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가운데 영남 지역의 부산 창원 방향 노선들도 모두 운행 중단됐습니다. 2012년 서울경부행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영남지역 방향 노선들의 운행도 신규로 추가되기 시작했지만 2021년이나 2022년 중 모두 운행 중단되어 세종시에서 영남지역 방향은 바로터버스를 이용해 오송역으로 간 다음 고속열차라도 이용해야게 됐습니다. 용인 김해 노선도 현재 운행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래 하루 4회 운행하는 노선으로 철도로는 용인시에서 김해시까지 한 번에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천을고속과 하늘고속이 운행했던 이 노선은 2022년 중 운행 중단되면서 용인 마산 창원 노선을 이용했다가 선산 휴게소에서라도 서울 경부 김해 노선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비교적 쉬운 이동이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상봉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버스 노선들은 운행 중단됐습니다. 2022년에 중앙고속이 여러 노선들에 대해 운행 중단하는 과정에서 상봉에서 출발하는 모든 중앙고속 노선의 배차가 공식적으로 철수하면서 당시 광주행, 전주행, 청주행이 공식 운행 중단됐고 2023년 중에 하나 남았던 대전복합행마저 하늘고속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상봉터미널은 2023년 11월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는 임시승강장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동서울 태인 적응 노선도 중앙고속에서 운행을 담당했으나 2021년에 운행 중단됐습니다. 원래 하루 3회 일반고속으로만 운행했던 노선으로 모든 회차에 우등보다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 노선이 없어지며 서울 호남에서 출발하는 노선 외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고속은 원주 진주 노선도 운행했지만 역시 운행 중단됐는데요. 이 노선은 경남 서부 지역에서 강원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비록 운행 횟수는 적었지만 경남 서부 지역에서 바로 강원도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이 없어지면서 창원시 일대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강원도 방향 시외버스 노선을 병행 이용이라도 하지 않으면 경남 강원 간 버스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버스 노선 운행 중단은 인천국제공항 쪽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인천 양산 노선은 양산시 종착 유일 고속버스 노선이고 낙동강 구미 의성휴게소 경유로 양산 방향 환승도 지원됐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국제항공편 운항이 대거 축소되고 이 노선을 포함해 다수의 인천공항 착발 노선들이 장기간 운행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염병 상황이 나아지고 국제항공편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으나 인천공항 인천 양산 노선은 결국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2년 2월 10일부로 광주행을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운행했던 회사는 금후고속으로 당시 겨우 하루 1회 운행했습니다. 고양종합터미널이 위치한 일산이나
당시엔 영업 중이던 덕양구 화정터미널에서부터 바로 광주까지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었지만 현재는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광주 송정방향 KTX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거나 개별적으로 서울까지 가서 이용해야 하게 됐습니다. 또 진주행도 2022년 중앙고속의 운행 중단으로 인해 역시 행신역에서 진주행 KTX 시간에 맞추거나 서울까지 가서 진주행을 따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초단거리 노선 가운데서는 울산 부산오포 노선이 있습니다. 심야에는 동래역까지나 방어진까지 운행했던 시외버스로 여러 지점에 경유하기도 하는 광역버스와 다르게 직통 방식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선 광역 전철의 등장으로 인한 영향을 입어 2023년 5월 1일부로 운행 중단되었고 울산 시내 부산오포 등과는 기존 광역버스가 운행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나마 광역버스가 그동안 잘 운행했기 때문에 울산 부산도포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 중단됐음에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지만 일부 방어진이나 동래역까지 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등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